강남구 44번 확진자 여성,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숨겨. 강남구에서 44번째 확진자로 알려진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을 숨긴 것으로 확인됐다. 이 여성이 유흥업소에서 일한 사실을 숨겨 해당 유흥업소는 확진자 동선에도 포함되지 않았다. 유흥업소 특성상 일하는 사람이 누구인지, 다녀간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도 쉽지 않다고 한다. 방역에 구멍이 될 우려에 정부가 집중관리에 들어갔다. 강남구 44번 확진자로 알려진 여성은 역학조사 과정에서 자신의 직업을 프리랜서로 말했다. 유흥업소에 출근해 근무한 날까지도 자택에 있었다고 거짓말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. 강남구 보건소 관계자는 처음에 유흥업소 직원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. 동선을 물어봤지만 자택에 있었다고 이야기했다고 말했다. 밀폐된 공간에서 영업하는 유흥업소 특성상 술을 마시며 밀접 접촉이 일어나 집단 감염의 우려가 큰 데다 업소나 손님 모두 동선을 밝히기 꺼리는 문제점이 있다. 유흥업소 관계자는 손님들에게 전화해서 확진자가 나왔는데 검사해보라고 할 수 있겠나? 라고 말했다. 유흥업소 직원으로 알려진 강남구 44번 확진 여성의 경우 유흥업소에도 추가 감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. 업소 출근 전 방문하는 미용실에서부터 또 다른 유흥업소, 손님이 귀가할 때 접촉한 대리기사와 직장 동료, 가족들까지 바이러스 전파가 가능하다. 강남구 44번 확진 여성이 유흥업소 근무 사실을 숨긴 것이 알려지자 국민들 또한 분노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.